ESG 로이드 인증원 부산센터가 현판식을 갖고 운영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 ESG 로이즈 인증원 부산센터 현판식이 지난 9일 복지TV 부산방송에서 진행하였습니다. ESG는 UN이 국제 표준으로 설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ESG를 모든 공기업과 국가기관의 평가 기준으로 도입했고 향후 수출과 해외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ESG 국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이드 인증원 부산센터 설치를 위해 각 대표들이 운영 지원에 협약하기로 했습니다. ESG라는 것은 이제 환경, 그다음에 소셜, 그다음에 지배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이제 전 세계로 봐서 경영의 기본 틀이 바뀌었습니다. 즉 환경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고 저희 회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ESG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강의를 하는 경험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기업체분들이 ESG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SG를 고용노동부 직무 훈련 과정으로 만들어 공기업 및 일반 기업이 ESG 평가에 대비하도록 국내 최고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평가 기준에서 양적인 평가 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환경 마일리지와 환경 자원봉사 지표를 개발하여 복지TV와 공동으로 친환경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부산방송은 로이드 인증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에서 ESG 경영 교육 및 인증 사업의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내 최고의 온라인 노동 교육 사업체인 포럼넷과 공동으로 ESG 직무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의 모든 공기업 및 일반 기업에 국비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경양입니다.